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성미영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성미영 선생님께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가족코칭 상담학과를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담심리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의 석사 학위에 재학 중이시고요. 또 임원으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을 2021년에 취득을 하셨고, 이외에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성미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과 많은 사담을 나누고 싶으나 일단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나중에 Q&A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제 사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대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졸업반인 선생님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제 소개고요. 참고해 주세요. 오늘 순서는 총네 가지로 진행을 할 텐데, 앞단의 시험 개요 부분은 제가 많은 내용을 선생님들께 그 자료에 담았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은 보시다시피 시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관련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2일 날 필기를 시험을 등록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지금 첫날 9시에 바로 등록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시험 장소가 내가 이동하기 용이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큐넷에서 시험 볼때 청주까지 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정시 9시에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는데 이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장소를 선택하고 나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른 분이 다 채워졌다 하면 결제가 안 됩니다. 다시 장소를 선택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여기 지금 맨 하단에 무통장 입금이 있는데 아마 가상 계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카드 결제를 빨리 할수 있다라고 하면 카드 결제를 하시는데 아, 나 이게 좀 수월치가 않다라고 하시면 가상 계좌를 받으면 몇 시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공지하고 바로 완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격 요건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 자격증이나 관련된 그런 민간 자격증, 학회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이제 주변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자격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간 자격증은 내가 채워야 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과목은 필수가 5과목이고요. 선택은 2과목 중에서 저희는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그 필기 합격 기준은 한 과목이 100점 만점으로 되었을 때에 4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과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평균은 60점을 받아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과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시험에서 다 다시 봐야 됩니다. 꽈락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다시 봐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서는 보통 세 분의 면접위원이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밑에 까만색 작은 글씨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가한 때에는 과반수가 그렇게 평가한 때에는 합계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는지 뒷부분에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큐넷에 들어가시면 위에 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청소년 상담사에서 청소년 상담사 출제 영역까지 그대로 따라가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출제 영역이 있어요. 문서로.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과목별 그 출제 영역의 세부 항목을 보시면 여기 보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학습 이론이에요. 근데 과목별로 다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지 열어 보시고 내가 학습한 부분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습이 안 된 부분은 따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지 공부 방법과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당일까지 아, 이 용어는 낯설다. 잘 모르겠다. 이 개념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낯선 용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전체는 1교시 4과목 100분, 2교시 2과목 5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시간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생겨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한 바퀴 다 풀고 내가 중간에 헷갈리는 문제 몇 개 체크해 놓은 것까지 딱 풀면 정확히 딱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그 푸는 시간에 대한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전체 합격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필기가 48% 그리고 면접이 84%가 합격을 했는데 보시면 파란 부분에 여기 지금 결시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시험장에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합격률은 응시생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준비한 사람으로 보면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특정한 연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2021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의 난이도나 아니면 과락의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왔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차피 시험의 난이도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결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예, 결시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시험장을 안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기, 면접,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자격 연수를 다 완료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졸업을 하시면 졸업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세요. 근데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시험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이후에 12월, 1월 넘어가면 사실 바빠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지사항에 보시면 큐넷이에요. 큐넷 공지사항에 보시면 2024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안에 파일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갈 때 뭘 챙겨가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서류는 뭘 제출해야 되는지가 아주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보이는 자리에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패드에 들고 다니시거나 해서 놓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취업률은 82.8%인데, 근데 여기 조사 대상에서 그 조사 대상이 다 답변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답변한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아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자 기준에서 82.8%가 취업 현황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청소년 상담사 지금은 이제 3급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는 전문가라면 이 3급 시험을 봤다고 해서 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한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로 나는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나다 요건의 세 가지 중에서 보통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공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없고 나하고 다만 있으면 가가 있는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무 경력이 없다. 그러면 다의 대학원 3학기 재학이 나의 요건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격증을 딱 취득하시고 대학원 3학기 재학이 되면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경력을 더 쌓고 싶다라고 하면 시간제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중에 하나만 요건이 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학교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같은 경우에도 뭐 주 2회 이런 식으로 그 상담 선생님들을 모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는 가 요건, 자격증 요건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꿈드림 직원 채용 부분인데 이런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 연수에 그 이제 지도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학사 학위로, 그러니까 지금 관련 자격증 학사 학위로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 상담사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노인 상담 분야는 전문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인된 자격증이 없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공고가 그 많은 자격증을 이제 다 넣은 거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공고를 넣은 건데 보시면 여기 지금 6번에 국가자격 전문상담 상급과 상담실무 1년으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제가 국가자격증은 몇 개 없는데 상급이면 청소년 상담사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분하고 전화 몇 번 통화했는데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그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실 때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으로 상담원 2급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번, 2번에 다 학회 2급 자격증이라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1번, 2번 자격증은 취득하는 과정도 엄청 길고 시험도 한 번에 붙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 2급으로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국가 자격증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저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마음투자 지원사업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수련이 있어요. 임상심리사 1급도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2년 수련을 해야 1급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상담사 2급은 수련 조건 없이 시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진로에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시험 대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해오셨으면 사실 필기시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볼게요. 기출 문제가 반복되진 않습니다. 국가 자격증에 기출 문제 반복되는 시험 많죠. 그런데 청상은 기출 문제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넓고 시험 문제가 그리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좀 쉽고 어떤 문제는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오지택 일형입니다. 그 답변 여러 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과락은 40점 미만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요약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한 요약분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공부한 교환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까 과목을 보셨지만 시작은 발달심리학이에요. 아마 대부분 다 수강을 하셨을 거예요. 발달심리학, 청소년 이해론, 그다음 청소년 상담 세미나 이렇게 세 개를 공부를 하셨다면 아까 발달 이론하고 청소년 이해론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 과목 수강하셨으면 해결이 된 거고 그리고 학습 심리학을 아마 다들 어렵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학습 심리학도 학습 이론을 할 때 학습 심리학 하신 것만 하셔도 돼요. 예, 거기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과목들 그리고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상담의 기초라든지 아니면 상담 이론과 실제 과목에서 많이 접했지만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다만 시험 때 내가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학습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 때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외우시면 안 되고 문제의 유형을 익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문제가 저기 어디 구석진 데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를 바꿔서 약간 함정을 넣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자격 시험인데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누락된 개념이 있다면 그거를 따로 체크해 주셨다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전략 과목은 아마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상담 이론과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과목으로 점수를 높이시는 게 좀 좋아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학습 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게 충분치 않으면 과락을 조심하는 과목으로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 분야 전문 전공 학생들에게 아주 유리한 시험입니다. 나중에 그 연습 받을 때 만나보면 정말 그냥 시작 아주 그냥 아예 무에서부터 시작한 학생들 정말 많아요. 정말 열심히 그냥 하나하나 다 외워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몸 어딘가에 이게 다 그동안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기회를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공부 학습 도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시험 그 해 말고 그 1년 전에 제가 청소년 상담사 학교에서 특강하는 걸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문제집이 있어요. 학교에서 주신. 그래서 그거를 내가 1년 전에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험이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 안 할 때 혼자 하면 사실 힘들어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한다는 게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 남들이 할 때, 학교에서 밀어줄 때 그때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앞으로 학교에서 중요한 그런 필기 관련된 그 면접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때 그 흐름을 타서 취득을 하는 게 가장 용이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청소년 상담사 올인 문제집으로 했고요. 여기 한수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도 들었는데 물론 이런 시중에 있는 강좌도
저는 수강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교환, 그리고 교수님들 MP3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 할 때 들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은 내가 얘기하고 반은 교수님이 얘기하고 MP3 그 운전하실 때 들으시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에 남아요. 안 그러면 라디오 방송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 과정인데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시험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들 각자의 노하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노하우로 하시는데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좀 요긴했던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환경 조성이 저는 이 뒤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별표를 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상담 심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었냐면 집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여기 아마 그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가사하고 육아하고 이런 일상 생활들이 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시간이 없고 나는 다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친구를 만나서 뭐 신나게 수다 떠는 건 1년에 몇 번이고 그냥 그것조차도 아이 학부모 뭐 그런 이제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한참 보냈었는데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옆에서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줬었어요. 아, 그 시간은 엄마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옆에 지나갈 때도 한번 이렇게 왜 저희가 줌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줌 켜져 있나 한번 보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속닥으로 한번 얘기하고 엄마 뭐 줌 해 이렇게 입모양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저를 도와줬던 부분들이 그게 저는 처음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좋아서 시작됐지만 아 내가 뭔가 배려받는다 식구들한테 그런 감정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아 저 이제 오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이야라고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은 정말 조용히 해줬어요. 그 한 시간은. 그리고 나서 아빠가 중간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미리 얘기하는 엄마 지금 시험 시간이라서 아빠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둘 다 사춘기가 돼서 저는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지원해 주는데 그랬던 과정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전문가로서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가족의 지원, 지인들의 지원이 정말 중요해요. 말 한마디라도 뭐 누구누구 엄마는 요즘 뭐 해? 뭐 누구누구 아빠는 요즘 뭐 해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뭐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아빠 요즘에 뭐 국가 자격증 딴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도서관 가더라고 이러면 벌써 약간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연락 없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군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이 시험 공부만을 공간이라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제가 붉은색 표시를 해놨는데 이 공간이 시험뿐만 아니라 학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느 공간에 그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꼭 방 하나를 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내 노트북, 뭐 내 패드, 내 문제집을 다 세팅을 해놓는데 꽂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펜도 바로 그냥 꺼내놓고. 그리고 페이지도 여러 번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바로 클릭하면 바로 가게 해놓을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해놨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희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찾죠. 전화 오죠. 카톡 오죠. 또 세탁기 끝났다고 또 알람 뜨죠. 방해 요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세팅하는데 시간 걸리고 방해 요소 제거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그럼 이제 좀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가셔서 혹시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식구들이 또 아, 엄마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배려해 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무언의 알림을 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강조 드리고요. 나머지는 하시면 됩니다. 학습 계획을 짜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 디테일하게 짜지 마세요. 짜다가 지치고요. 어차피 그렇게 안 됩니다. 계획 세우기 오류라는 이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학과 공부가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그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던 대학원을 준비하던 제간에 일단은 현재 학과 공부를 제대로 마무리해놓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대학원은 내년에 가도 되고 청상도 내년에 따도 됩니다. 그런데 학과 공부는 지금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원은 서류하고 면접이 이제 겹치잖아요. 지금 청상 준비하시면 다 시기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이 대학원 서류는 해야 되잖아요. 며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필기와 실기를 곁들여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원 준비하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투입 가능한 시간은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하면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맨 마지막에는 그냥 잠을 줄였어요. 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줄였는데 나중에는 잠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음식 같은 것도 볶거나 이런 요리는 안 하고 다 졸이는 거, 끓이는 거, 이렇게 불 혼자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그러니까 나름 이제 막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확보를 했을 때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집에 가서 내가 다 재우고 아이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10시가 되면은 지칩니다. 피곤해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기상하고 바로 그 아까 만들어 놓은 책상에 앉는 거예요. 일단 단 10분을 하더라도 집에 퇴근을 하죠. 그럼 일단 단 10분을 하더라도 단 30분을 하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분 하다 보면 또 1시간 할 수 있어요. 운 좋게. 그렇게 시간을 확보를 하는 방법 하나 제안 드리고, 그다음 주말 중에 저는 시험 기간에는 이틀 다, 아니면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하루 정도를 아예 도서관 문 열 때 가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주중 학습만으로는 저희가 이 모든 걸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 도서관에 문 열 때 가면, 만약 시험 기간 때 저희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나 일곱 과목 이렇게 수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범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 2배속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전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들려요. 한번 내가 그 전에 몇 번 들었던 과목이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자격증 공부할 때도 그럼 10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자격증 한 과목을 아니면 한 과목의 절반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쑥 훑어보면 이게 전체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눠서 하는 것보다 또 하루에 싹 몰아서 하면은 내가 그 전에 안 잡혔던 흐름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는데, 이게 하려면 앞에 저 환경 조성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주말에 자격증 공부해야 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조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는 필요할 때는 아예 같이 그냥 도서관을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대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아 나는 이 부분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이해 부분은 그런 문제집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일단 그 과목들이 서로 연관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발달 심리하고 청소년 이해가 연관이 되고, 그리고 상담 심리하고 그러니까 상담 이론하고 집단 상담은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되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100%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쭉 훑어본다, 또 두 번째 훑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요약이 필요한 부분은 노트에 따로 요약을 해 놓으시는데,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억지로 외우려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냥 요약 노트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못 외워도 나중에 한번 보면 그때 또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약간 덜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근데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백지에 내가 이해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데, 그냥 쉬운 말로 적으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친구에게 말하듯이 적어 놓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들 많아요. 저희 왜 학습 심리학 공부할 때도 강화, 처벌,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그냥 쉽게, 강화, 뭔가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면 처벌,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하나만 외우면 되죠. 증가시키는 게 강화니까 나머지 반대는 처벌이잖아요. 그럼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굳이 나중에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외우면 돼요. 그리고 앞에 정적, 그럼 자극을 주는 거. 그러면은 부적은 뭐죠? 자극을 뺏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또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시를 보면서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얘는 강화야, 처벌이야. 얘는 정적이야, 부적이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보통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어도 이 청상 시험에서는 헷갈리지 않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만 저희가 외워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우시고, 그리고 뭐 마샤의 예를 들어서 정체성, 자아 정체감이다 하면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쉽게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도 있고 고민만 많은 애들도 있고. 물론 용어는 다르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틀리진 않으니까. 근데 둘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뭔가 정체감을 획득했거나 그런 용어일 거잖아요. 뭐 성취했거나. 그럼 안한 애, 둘다안한 애들은 뭔가 이렇게 혼미한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는 외워지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대체로는 뭐 하나가 있고 뭐는 없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대로 의사. 대대로 의사 집안은 아이들이 고민은 별로 안 하는데 노력은 한 아이들인 거죠. 열심히. 그리고 대대로 의사가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는 의사는 유실이야.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실이는 의사가 됐어. 이렇게 그냥 딱 외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는 유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외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내 용어로 둘 중에 하나인 거는 일단 그 자리에서 외워놓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풀이 할 때는 반복되는 개념이 나온다.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기출문제로 그대로 나오진 않아도.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놓치지 않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예상 질문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정답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집안에 행사가 있고 또 아이들이 대입이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아이 대입인데 내가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 지원도 제대로 못 해주면 그게 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내년에 더잘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편하죠.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이제 아이가 대입 고3이에요. 근데 엄마, 여기 지금 큰 따옴표는 더잘 준비해서가 큰 따옴표가 붙겠잖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올해 지금 학교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는데 둘다 하느니 일단 학교 내신하고 수능은 내년에 잘 볼게. 더잘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 혹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부모라면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둘다 최선을 다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내년은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제가 엄마라면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가 대입을 할 때, 어렸을 때 애들 막 울고 막 뗐으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울거나 옆에서 더 슬프게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로서 잘그 시기를 견뎌주는 거. 이 대입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나도 준비하기로 했다면 나도 준비하면서 그 아이 옆에서 잘 견뎌주는 것도 방법이다. 예. 새벽에 아이들이 뭐 스터디 카페 가서 한두 시에 온다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아이 데리러 가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초저녁에 한숨 좀 한 시간 자고 밤에 나는 공부하고 그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봤고요. 2번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을 대학원에 가면 봅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 봐요. 그런데 그럼 굳이 내가 3급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3급 시험을 만약 제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2급을 지금 대학원 가시면 2년 반 우리 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조기 졸업 안 하면 2년 반 해야 되죠. 그러면 여름 졸업이면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3년 되죠. 그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4년이 됩니다. 대학원 1년 늦게 갈 수 있죠. 그럼 5년이 됩니다. 자격증을 운이 자격증도 운도 있어요. 근데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 그러면 1년 더 늘어나죠. 그리고 사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은 3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겹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격증을 여러 개 준비해야 되고 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목표들이 그 갈등 관계에 있는 목표들인지 아니면 서로가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목표들인지를 먼저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 관계라면 어떤 대학생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고 아르바이트해서 여행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갈등 관계의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로 여행을 가겠다. 이러면 갈등관계에 있는 목표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같이 하기로 했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저는 청소년 상담사는 그 시험은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부를 내가 충분히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전에 한 한두 주 정도라도 공부를 바짝 해서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잘 준비하는 것보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4번에 보시면은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내가 이런저런 할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면 내가 하나씩 외우면 하나 까먹는데 자격증 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봤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라면 저는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졸업하기 전에 주요 과목들, 어차피 이 과목들은 나중에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 꼭 자격증을 꼭 취득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 계획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그냥 공부가 재밌거나 학사 자격증, 뭐 학사 졸업장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때 그럼 청상 3급 시험을 봐야 할까? 물론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비유하자면 저희가 면허증, 장롱 면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롱 면허 하나 땄겠다라고 하면 시험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그게 평생 장롱 면허인 사람도 있고 또 한 10년 넘었다가 다시 운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전 운전 안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떨어질 바에는 시험을 안 보겠다. 이거 아이들 많이 하죠. 모의고사 배 아파서 1교시 화장실 갔다. 국어는 풀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도 있어요. 그 자기 손상화 전략이라고 해서 뭐 자기 불구하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능력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이런 걸 받느니 차라리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는 그런 뭐 아프거나 뭐 어디가 이제 어떤 일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 전략들도
그런 공부하시다 보면 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내가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면접시험 대비인데 면접시험은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다행이네요. 저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면접시험은 학교에서 그 특강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정말 그 면접 그 준비 특강만 들으면 돼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현장에 갔는데 너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지 이 상황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 했었는데, 그런데 그 특강에서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합격률 앞에서 보시듯이 높았죠. 그리고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가 길어요. 가면 계속 이동을 해요. 어디론가에 저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가면 이제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짐을 다 가방에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A4 용지로 사례를 주는데, 그 사례에는 청소년이 어떤 상황, 그 아이는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검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아이가 뭐 가출 상태다, 아니면 어떠한 상태다, 이런 예시를 줘요. 그거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앉아서 이제 그걸 읽는 시간부터는 이제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고 있으면 이제 그 면접 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있고요. 답변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면접을 보고 나와 안 맞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딜레마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딜레마 질문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면접의 핵심은,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원래는 그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은 뭐 무슨 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떨어졌다 다시 붙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긴장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외모를 그 보통은 그냥 무난하게 하고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그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남자분인데 긴 머리셨던 거예요. 수염도 있고 옷도 약간 힙합 스타일로 입었던 것 같아요, 본인 기억에는. 근데 그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면서 이제 옷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했는데 붙으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왕이면 청소년을 만나는 자리니까 조금 외모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쁘진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나 어떤 안정감, 소통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복장이나 말투, 태도, 움직임 이런 것들. 우리가 면접 볼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들어가서 의자에 털썩 앉는 게 아니라 가서 조금 서 있으면 면접관이 앉으세요 해요. 그럼 그때 앉고, 일어나서도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의자 가다듬고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그게 정말 몇 점을 더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해보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나는 다 갖췄어요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와도,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노력해서 앞으로 좀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좋은 답변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3번 때문에 제가 앞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랑 청소년 상담사 그 연수를 같이 받으신 선생님들이 중에서 그 청소년 지도사 이제 그 면접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말씀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닌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드는 거죠.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우리말로는 약간 괘씸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괘씸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거는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청소년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렇게 청소년들한테도 내 얘기만,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주장만 한다면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냐? 근데 생각보다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마음 잘 다독여서 혹시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면접을 간 겁니다. 토론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딜레마 질문은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학습 도구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대비 특강은 필참을 하시고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런 멘탈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화두는 어떻게 던져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는데 마지막 학기 수업이 겹치잖아요. 12월 되면 그때 뭐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준비할 때 마지막 학기에 그 가족 코칭 상담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겹치기도 하지만 좀 새로운 기존에 공부했던 거와 다르게 새로운 이론들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청상 때문에 그걸 수강한 건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갔더니 사례가 다 가족 상담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엊그제 들은 다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뭐 융합이 되어 있고 삼각관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분화 수준은 어떻고 그러니까 그 가족 코칭에서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수월한 거예요.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듣는 내용을 충실히 하시는 게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이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들어가시면 그 간행물에 대해서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상담 사례 연구집을 다운로드 받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다 올라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시면 여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는 방법 그리고 청소년 상담 사례에 대한 어떤 단행본을 구입을 하셔서 거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상담을 했고 그럼 슈퍼바이저가 어떤 조언을 해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서 아 요즘에 아이들은 이런 게 고민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익혀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필기를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면접 어차피 80몇 프로 붙는다는데 나는 말은 자신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가서 약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들이 학교 그 대학 들어가면 그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실력 점검 차원에서 보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막 그런 뭐 1, 2등 하던 아이들도 겨울방학 때 놀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보러 가면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기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렸었나? 저렇게 그렸었나? 그러니까 그 기간에 까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필기 합격하고 나서 그냥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럼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곁들여서 상담 사례 연구집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한 중간 정도 실기와 중간 정도에 발표가 날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 공부가 잡히진 않아요. 난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가 당신 합격했어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딱 잡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미루어 놓았던 과제, 토론들 마무리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대학원 진학 준비하셨다면 서류 면접, 합격자 발표 부분을 체크하셔서 언제 내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면접 대기 특강에 오시면 이제 그날 쭉 얘기해 주시는 걸 좀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흐름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는 부분 꼭 인지하시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서 이제 그
면접장에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 그 면접관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다 티가 나요. 저희 친구들도 알아보는데 당연히 알아보시죠. 그래서 내 마인드 컨트롤과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그 상담 사례집 읽으면서 혹시 내가 나이 개념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심리 검사 이 부분은 조금 까먹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도 예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편이라서 시간 안에 답변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대학원 면접 볼때 가서 막그몇분 안에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그런 압박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준비할 때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 다섯, 여섯 줄을 그대로 똑같이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그대로 외우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면 면접관들이 앉아 계시는데 대체로 뭐 고개를 내리고 서류를 보거나 그렇진 않고 대체로 이 면접을 보는 이 당사자들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꼭 내가 시간 안에 다뭘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런 부담은 꼭 가지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가 단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정적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들은 뭔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을 벌써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기는 주세요. 아,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이러면 아, 이분이 긴장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부담이 되시면 그냥 처음에 물론 말을 할때 앞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동으로 가려고 하는지 서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일단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딱 끊으시면 돼요. 또 거기에서 내가 아니 뒤에 본론인데 내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까 그맨 앞에 있던 그 사례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만하세요 하면은 아, 네 그러고 딱 그만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 조절은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긴장하는 타입이라서 현장에서 아무 생각이 안날수 있죠. 저도 집에서 이 특강을 준비할 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혼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나 혼자 긴장하고 있구나 제가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왜 심리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런 그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하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점 막 그리고 도형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듣고 이제 검사를 갔는데 이제 보고 그리세요. 보고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덮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제 기억나는 거 그리세요. 이러는데 아 불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거 하나도 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를 그렸어요. 근데 그러면 또두 번째 또 하나가 더 생각이 나요. 또 그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그래도 여러 개 그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를 일단 잡으면 그 다음 게 기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혼자 머릿속으로 막 끄집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질문에서 키워드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은 다음에 질문에서 키워드를 하나 가져오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한 분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 대답에서 또 키워드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이 나면 얘기하고,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아,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 부분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기회는 한 번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긴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시험 끝나고 면접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집 읽고 내가 지금 원래 해야 되는 일들, 학과 공부 마무리하고 대학원 가겠다고 하면 원서 정리하는 부분, 원래 하기로 했던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앉아서 들으면 이제 들리잖아.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하면. 근데, 뭔가 나랑 똑같은 대답을 한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냥
그분은 그분 대답한 거고 저는 제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더 짧게 하면 좀 불리하죠. 따라한 거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키워드 몇 개 더 넣어서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되고 설사 그분의 의견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먼저 답변하신 분의 그 자리에서 아, 전 동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냥 그분은 그분 답변, 저는 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이제 시험을 다 완료를 하시면 그 자격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격 연수를 제 때는 1년에, 그러니까 자격 연수는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증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들었는데 자격증이 겨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1년 후에 자격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5번 정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이. 그러니까 연수 받으시면 아마 자격증 따는, 이렇게 받으시는 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자격 연수 부분이에요. 예, 이 자격 연수가 정말 좋아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격 연수가 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명인 20명이 한 팀이 그 기간 동안 연수를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진행해 주시는 강사분들이 대체로는 한 20년 청소년 상담업에 종사하셨던 분, 아까 청소년 쉼터나 이런 곳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 진행도 너무 원활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도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워크샵을 하는데 이게 그 모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연령층이 20대도 있고 또 이제 30대, 40대, 50대도 있는데 앞에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이야기도 조금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아, 20대 그런 청년들이 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저도 좀 접할 수 있게 되고, 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좋았고, 지금도 그 모임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때 같이 연수 받으셨던 분들이랑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강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다들 연수가 너무 좋았다. 그거랑 두 번째가 절대로 결신은 하지 마라. 꼭 얘기해줘라. 시험장을 꼭 가라. 이 얘기는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하자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돼요. 1년에 뭐몇번 이렇게 그 보수 교육을 필참인데, 내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 연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없더라도 나는 좀더 청소년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다른 학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학부 과정에서 공부했던 게좀 복습하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공부할 때 이게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성공 경험을 쌓고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어떤 사람 그리고 성장. 그래서 저의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분에 오늘 또 선생님들 만나는 계기도 잡혀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이라고 넣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참고 자료는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한뼘 성장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예, 3급 시험 대비 관련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아, 저
청소년 상담 사례집은 어디서 보통 구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청소년 상담 개발 복지 센터 여기 청소년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 들어가시면 청소년 상담사 메뉴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거기 위에 메뉴 중에서 제 명칭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개발원에서 만드는 자료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하시거든요. 아까 보시면 2급도 연구하고 1급도 계속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PDF로 출간물에 대해서 올려놓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셔도 자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다운받은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하실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검색만 하면 막 노다지에 노다지.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메뉴는 그런 간행물 PDF 그런 용어예요. 그런 메뉴 용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심리 평가 및 측정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도 시험이 이렇게 볼수 있을지 좀. 그러면 이번에 시험 보시는 거세요? 이번에 보려고 하는데 저는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기회가 없는데 선생님 이렇게. 혹시 임상 심리사 준비하세요? 앞으로 계획 혹시 네. 네, 아, 나이가 네. 좀 50이 넘어서 좀 준비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될것 같아서. 아, 그러시면은 제가 너무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그 온라인 기반의 그런 강좌들을 보면 보통 지금 청상 3급이 한뭐 140강 이렇게 올라가 있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종류가. 근데 다 합쳐서 140강이에요. 한 과목이 140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더 많아졌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는 곳들에서 보통 시중에 교재를 하나 정해서 거기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연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 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뭐 보고 나서 뭐 한참 후의 일이지만 그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아니면 합숙을 하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연수는 여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저희가 큐넷에서 보지만 그러니까 그 면접 합격하고 나서는 다 이제 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발급도 여기 가서 하는 거거든요. 큐넷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연간 일정을 미리 다 공지를 해요. 그래서 연수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내가 언제까지 내야 돼요. 아니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수는 그 기간 중에 그냥 내가 언제든 받으면 돼요. 올해 받아도 되고 내년에 받아도 되는데 진행 방식은 신청을 받는데 선착순 마감이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빨리 마감이 돼요. 왜냐면 받아야 되는 사람 아까 그 합격생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감이 되다 보면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를 연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섞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다 온라인으로 했고 내년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다 온라인으로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 동영상 공부하듯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시간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강사님이 들어오셔서 그한 팀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다 됐나요? 혹시 뭐, 네. 아, 비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필기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지사항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컴퓨터가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로 확인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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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이가 넓어요. 종이도 크고 예, 이렇게 풀기 좋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네.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만 아, 그게 그때 되면 그 공지를 그 들어가면은 그 시험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막바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근데 시험장이 항상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교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상황이 되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시험에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있고 뭐 이번에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그 시험장 있고 그다음 주차 가능한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인원 남은 인원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보셔서 선택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방법도 했었냐면 아예 그냥 마땅치가 않으면 그 아까 입금하는 시간이 그때는 2시가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2시에 다시 들어가면 또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청상은 그렇게 하기엔 약간 불안해요. 왜냐면 청상은 저 시험 볼 때 아예 다 마감돼서 아예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첫날, 다음날 거기 본부에서 학교를 더 섭외를 해가지고 추가로 받았던 적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멀어도 거기는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면접은 시험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저도 이제 너무 한겨울이잖아요. 그때가 12월이니까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동네에다가 이렇게 잘 세워놨어요. 공터에다가. 근데 이제 면접장 들어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나가서 막 통사장을 또 그때 내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이 그래서 막 차에서 음료수 꺼내서 막 들었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차 세워놓으시라고 본인이 조금 옆에다 세워놓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미리 장소 체크해 두시고 이동거리나 이동수단 같은 거는 좀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핫팩도 저는 같이 가신 분이 준비해 주셨고 또 시험 전날 그 같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시험 잘 보라고 사탕 이런 걸 주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릴 때 사실 화장실 가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나서 이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근데 그때 또 건조하니까 너무 목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탕을 이렇게 입안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조금 가져가시면 의외로 도움이 돼요. 그런 작은 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은 저는 그냥 주차가 편한 곳으로 했어요. 가서 주차 때문에 고생하느니 좀 멀더라도 그냥 주차가 편한 대로 하자. 네, 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네. 아까 연수 관련으로 하는데요. 그 100시간 채우는 게 보통 한 2주간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간에 그 직장인인 경우에 온라인 실시간 같은 경우도 연수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쭉 이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주말에 토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 연수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옵션을 둬요. 그 중에 나랑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100시간이 다 실시간이 아니라 그 중에 한번 60시간인가 하여튼 그 온라인 미리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자체 때문에 너무 막 기간이 무리해서 연수를 못 받는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시점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성미연 선생님께 박수 한번. 아니 제가 그 질문하신 거를 막 검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시험은 지필고사래요. 그래서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두 개 챙기라고, 하나는 여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고, 연수가 얼만가를 찾다가 지금 이제 끝나서 못했는데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그 두 개 특강이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2011년부터 이게 13년째 그 지속되는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대구로 가시는 길에 그 만족도 조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특강을 좀 발전시키고 좋게 제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설문조사니까 반드시 좀 그 답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앉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미영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학과 졸업생이시고 또 좀 최근에 그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취득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전문가 이제 섭외는 조금 수월하게 했습니다.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혹시 추천하실 분 있으세요 했더니 아 그때 분당 팀장님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섭외가 됐었는데 전화로 섭외가 됐었는데요. 그 선배 특강은 조금 누구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에 일단 그 어떤 파악된 그 누가 있나 합격하신 분이 있나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조교 선생님이 우리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원자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했더니 선생님이 사실은 자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미연 선생님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그럼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모르셨겠지만 저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선생님께서 맡으셔도 될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께서 좀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시고 학점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으시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아 이분을 좀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미영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요 특강을 듣는 여러분의 또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 이곳에서 특강을 들으셨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몇 년 후에 이곳에서 선배 특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꼭 학과로 연락해 주시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좀 졸렵더라고요. 저 어느 순간부터 해서 아마 밥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도 막 좀 힘들고 이렇게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날씨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과목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그건 이제 댁에서 편안한 장소에서 수강하시면 되니까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